치열한 전쟁으로 제국과 혈맹으로 분열된 번영했던 그라프 대륙. 이 분쟁 속에서 가문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.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만족 전사.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언데드 마법사. 신앙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엘프 사제. 하지만 영혼의 수탈자 데오크라스가 출현하면서 그라프 대륙은 피바람을 맞이하게 되는데,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저주받은 녀석들, 어서 나와 운명의 심판을 맞이하거라! 이라먹을, 서둘러 움직이거라! 당신도 나처럼 이곳으로 끌려온 저주받은 낙인... 저주받은 가여운 녀석이군요.
압수사! 저게 대체 뭐죠? 대륙의 유랑자여, 무엇을 도와드릴까? 대륙의 유랑자여, 저 녀석이 혈맹의 성물인 불멸의 수정을 훔쳤어. 절대 도망가게 해서는 안 돼. 고대 카셀 고대 카셀 신전으로 되돌아왔군요.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엘프와 인간이 불멸의 수정을 차지하며 이곳에서 성기한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.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신 징크스가 설치한 함정이었던 거죠. 그들은 혼돈 수정의 용사들이! 신전이 암흑의 힘으로 뒤덮이고 있다! 악마로 변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라! 명령! 용사들이 신전
선지의 신명이여, 혼돈의 망령이여, 충실한 이 하인의 호소가 들리십니까?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혼돈 수정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면